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6차 TV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의 포문은 테드 크루즈 후보가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친화적인 이른바 뉴욕의 가치에 물들어 있다며 보수 성향의 공화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곧바로 트럼프는 감성 코드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섭니다. When the World Trade Center came down, I saw something that no place on earth could have handled more beautifully, more humanely than New York. You had two 100. 예상치 못한 역공에 크루즈 후보는 박수를 치며 한 발 물러섭니다. 트럼프를 향한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Is there anything you've heard that makes you want to rethink this position? No. No. 상대적으로 열세인 다른 후보들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비꼬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They get them on the black market. And let me tell you, ISIS and terrorists do not get their guns from a gun show. 대선 경선의 첫 레이스가 시작되는 아이오와 경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아이오와 여론조사 결과 테드 크루즈 후보가 내내 1위를 달리던 트럼프를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승기를 잡는 사람이 유리한 만큼 공화당 내 후보들의 공방은 더욱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7명이 화재로 숨진다고 합니다. 화재 예방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다민족 비율이 높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인타운의 경우 화재 예방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수는 20명.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e had a 54% decrease in fire fatalities last year, as in the year previous year we had 20 fataliti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due to structure fires that had houses that people died because they did not have smoke detectors or smoke alarms. 화재 경보기를 부착할 경우 거의 모든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화재 위험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계몽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같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지역도 있습니다. Koreatown does have the highest per capita rate of home fires of the zip codes in Koreatown of any other area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녹지 환경이 열악한 타운의 특성도 화재에 취약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다민족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 홍보나 계몽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re is enormous number of languages here, and if people cannot get good information during the disaster, that's going to make them more at risk. LA 소방 당국과 적십자는 윌셔 코리아 타운 주민 의회, 각 지역 시 의원과 주 의원 사무실과 손잡고 내일 한인 타운에서 화재 예방 행사를 갖습니다.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인 주택가 곳곳을 방문해 화재 경보기 설치 여부를 묻고 설치가 안 된 집에는 무료로 설치도 해줄 예정입니다. 또 경보기는 행사가 열리는 베이스 캠프에서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소송으로 얼룩진 뉴욕 한인회가 건물 재개발을 놓고 또다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해 일해야 할 단체들이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회장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뉴욕 한인회. 이런 가운데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안은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의 회관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나섰습니다. 회장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재산인 회관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측이나 또 어떤 정당한 방법을 하지를 않고 그냥 그 몇몇 사람들이 올려서 비밀리에 그렇게 해치우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애초부터 2013년 그 한인회장 나올 때부터 한인회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민승기 회장 측은 회관 수익 사업을 추진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회관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반대하는 거 아니다. 단, 민승기 회장이 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개선을 위해서 회관을 개발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승기 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올해 269개의 매장문을 닫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위치가 중복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을 우선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의 이번 매장 폐쇄 규모는 11,600개의 매장 중 2.4%에 해당하며 절반인 154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의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와이안 가든을 비롯해 차이나타운과 알타데나 등 7개 지역의 매장이 오는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번 매장 축소는 점차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은 줄이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가주 일원에 다음 주부터 또 한 차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엘니뇨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이번 주말을 넘겨 19일부터 다시 비가 올 확률이 40%에서 60%까지 높아진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엘니뇨 비가 남가주 일원을 강타한 이후 LA시는 LA 강의 모래주머니로 차단벽을 세우는 등 다가올 또 한 번의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타운 인근에서 한인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의 용의자에게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LA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버몬테비뉴와 프란시스코 스트릿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올해 72살 된 남정 택시를 치고 달아난 용의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남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달아난 차량은 남색 계열의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 다치 챌린저입니다. 민족학교가 크레딧 점수가 없거나 낮은 한인들을 위한 랜딩서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랜딩서클은 한국의 개화같이 정해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부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션 에셋 펀드가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랜딩서클 프로그램이 끝나면 평균 168점의 크레딧 상승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수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82,529명이 재외선거에 등록해 전체 유권자의 4.1%를 기록하고 있다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구명부 등재자까지 합산한 것으로 실제 등록률은 더 떨어집니다. 공관 지역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6,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지역은 LA 총영사관이 4,536명, 뉴욕 총영사관이 3,99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킴 가주 하원의원이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턴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플러턴시와 가주 고용개발국, 카운티 고용인력투자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여는 것으로 영킴 의원은 당일 고용인력 환경 개선을 위한 주 발의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 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배럴당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공식 마감가 29.42달러였습니다. 장외 거래에서도 29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 북해산 브렌트유도 29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르면 주말 경제 제재가 해제될 이란까지 시장에 가세하면 원유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 지속적 폭락은 결국 세계 경기의 장기 둔화, 즉 원유 수요가 당분간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면서 그런 걱정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글로벌 경기에 대한 걱정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뉴욕 증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락해서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모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이 르노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소식까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2% 안팎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는 미국 국내 지표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 미국 산업 생산이 석 달째, 설비 가동률은 넉 달째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이 세계 경기 둔화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가전 부문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던 미국으로선 영심기가 편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 부문이 중국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GE를 인수한 기업은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열. 인수 가격은 54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입니다. 매각 계약 이후에도 GE 브랜드는 유지된다고 GE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 기업의 외국 전자업체 인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E는 2008년 하이얼에 한 차례 매각을 시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와 접촉하는 등 가전 부문 매각을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GE 전체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전 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부진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겠다는 GE와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린 하이얼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지만 30년밖에 안 된 중국 가전업체가 GE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언론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의 공격적인 행보가 세계 가전시장의 판도를 예상보다 빨리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가 급락 등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 1원 오른 1,215원입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